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사흘 만에 두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12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우려가 빠르게 현실이 됐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가 7,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강제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광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자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서 늘 K-방역의 희생은 자영업자입니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더 이상 실업자를 만들지 말고 잠 좀 자고 밥 좀 먹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됐는데요. 수도권의 식당이나 술집, 카페 등에선 오후 6시부터 2인을 초과해 모일 수 없고 영업시간도 밤 9시로 1시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벌써 한 달 반 넘게 이어진 고강도 영업 제한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자영업자 카드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본 통계인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에 서울시 야간 매출 현황입니다. 거리두기 직전과 직후 일주일을 비교를 해봤는데 일주일 만에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진할수록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마치 일기예보의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처럼 아주 새빨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술집이 밀집한 주요 상권, 그러니까 마포구나 중구, 종로구 등에선 일주일 사이에 거의 절반 가까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손님이 몰리는 이태원 상권. 코로나19는 이태원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태원을 대표하는 세계 음식 문화 거리에선 아예 간판을 내리고 장사를 접은 가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연 가게들의 사정은 어떨까? 이태원의 외식업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8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게 더 뭐냐면 우리 가게 장사 안 돼 손님도 없잖아. 근데 우리 뭐로 업종하고 종업원들 가서 선별 검사 받으래. 뭘 우리 접촉을 했어요 검사를 받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접촉을 했어야 검사를 받는 거지. 경고등이 켜진 건 이태원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주요 상권 가운데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홍대 상권. 거리 곳곳에 빈 상점들이 눈에 띕니다. 하긴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워요, 지금. 가게세도 못 내고 있어요. 굉장히 심해요, 지금. 하루에 한 대를 맞는 것도 힘들다니까, 숫자님으로. 홀에는 두 명, 그러니까 주방에 세 명이 이래요. 지금은 나 혼자 살아야 돼. 나 혼자 주방도 하고, 홀에도 하고. 아, 저기 위에 또 상가인? 아유, 없어요. 다 비어있어요. 아, 그럼 여기만 나? 예, 예, 우리만 나와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보고 수익률은 전에는 보고 수익률은 거의 일치 같은 경우에 없었어요. 거의 지금은 아예 손님이 없어요. 전문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18년을 하고 있는데 나 이런 경우 처음 봐요. 선배는 상권이 이제 치는 상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뭐가 안 오지. 뭐 버스킹도 못하게 해. 저쪽에 뭐 주점 같은 거 다 그래. 클리어도 아예 못하게 해. 막 이러니까 아유 장난 아니야.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홍대와 상수를 잇는 상권에선 총 811곳의 가게가 폐업을 했습니다. 야, 잠옷이 어떡해. 부천역 인근에 위치한 호프집. 평소 같으면 한두 팀이라도 왔을 시간. 주무실 곳 계셨어요? 네? 주무실 곳 계셨어요. 사장님과 이날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어도 이 정도. 7월 30일은 금요일인데도 4만 2천 원밖에 안 되네요. 네, 토요일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고강도 거리 두기가 반복되면서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점차 뜸해졌습니다. 해가 바뀌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나아질 거란 기대감이 컸던 6월 말. 저희 4단계 되기 전에 7월 1일 그때 풀린다고 해서 알바 막 구했어요. 이제 좀 풀리면 어쨌든 12시면 좀 늘어날 테니까. 4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2주간 새로운 거리 두기의 최종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전 최고 4,500만 원까지 찍었던 한 달 매출은 지난달 600만 원으로 뚝 떨어졌고 이달에 거기서도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3명 이상이면 걸리는 건지 그게 너무 의심스러운데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지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간 그거를 안 지키면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그 불이익은 또 저희한테 있고 영업 정지도 먹어야 되고. 남편 역시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고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게 19년도에 최양 소득 금액이에요. 1억 1,100. 근데 20년도 되면 마이너스 4,600. 어떻게 마이너스가? 저도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세금을 여태까지 안 낸 적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뭐 자영업자들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뭐 거의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거고. 지난해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이들 부부는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전세에서 다시 월세로 집을 옮겼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도 받고 또 마이너스 통장도 뭐 하고 카드 돌려받기도 하고 이제 없어요. 대출받을 때 이제는 끝이에요. 그렇게 집도 정리하고 차도 정리하고 집에 있던 금도 팔고 진짜 다 아무것도 없어요.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거 일시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뭘 잘못해서 우리가 2차 호프집을 해서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왜 그런 생각 들죠. 제가 뭐 잘못하고 살았나? 벌 받나? 다중이용시설 30개 업종엔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6주 이상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 쓸 수 없는 재난 앞에 가장 먼저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건 인건비였습니다. 200평 규모의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 씨는 트레이너와 안내데스크 인원까지 13명에 달했던 직원을 한 명만 남기고 모두 내보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저 앞에서 강사가 직접 수업을 했어요. 양쪽으로 쭉 빨면 한 26명.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강사를 직접 쓰기에 좀 타산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지난 1년간 직원을 줄인 자영업자는 8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헬스장의 영업 규제가 반복되자 천여 명이 넘었던 회원들도 5분의 1가량만 남았습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 장부 있거든, 장부. 장부 있는데 딱 8월 1일부터 지금 한 장을 못 넘어가고 있어. 원래 하루에 한 장이거든요. 지금 한 장은 못 넘어가고 있어. 원래 헬스장의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몇 번에 와요. 그게 여름, 그 다음에 연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올해부터 운동할 거야. 여름 되면은, 아, 살 좀 빼고 가야지. 대목이 그렇게 오는데, 대목이 안 온 거예요. 여름인데. 매출이 그 전달일보다도 훨씬 더. 계속 마이너스 되고 헬스장이 여름에서 매출을 못 올리면은 1년이 좀 힘들어져요. 월세와 관리비 등에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천만 원이 넘습니다. 구멍난 수익을 메꾸기 위해 김 씨는 강습 시간을 새벽과 늦은 밤으로 옮기고 나머지 시간엔 일감이 들어오는 대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10시까지 하라고 해서, 샤워장 쓰지 말라고 해서, 그런 지침사항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이제 자영업자가, 당사자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자영업자들의 악전고투는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에 등록된 190개 업종 중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54개 업종의 폐업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울의 주요 상권인 신촌에선 611개 점포가 폐업을 했고요. 이태원에선 345개가, 그리고 명동 중심가에선 18개 점포가 이처럼 문을 닫았습니다. 홍대와 2대 상권까지 포함을 하자면 무려 2천 곳이 넘는 가게들이 줄 폐업을 한 셈인데요. 옷가게나 학원처럼 인허가 데이터가 잡히지 않는 업종까지 포함을 하면 숫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 폐업까지 이르게 되는 이유는 가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 소득이 0이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매출이 0원이라도 임대료나 관리비처럼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겐 세제 혜택을 주면서 고통 분담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유동 인구가 하루 40만 명에 달했던 대한민국 대표 상권 명동. 난리야 지금 우리 자체가. 전체가 지금은 처음 온다. 네. 전원이 가서 지금. 그러니까 전원이 이제 용기가 없어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게 6시 1분부터 되는 거 봐. 그 말이 돼 그게. 코로나19 발생 직후 명동 거리의 매장 방문객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19년도에 8월 달에는 1억 3,500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8월에 1,799만 원을 냈고 아직 8월 통계는 안 나왔는데 어제 세상에 4만 원을 팔고 갔어요. 저도 이제 파산 일보 직전이에요.
4단계 또 뭐 몇 개월 연장한다. 그러면 파산해야 돼요. 저희는 반토막이 났으면 아마 이런 대책회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반토막 났었으면 좋아. 언젠가 되지 하고 어떻게든가 견뎌요. 이 반토막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10분의 1로 줄었어요. 가장 큰 걱정은 임대료입니다. 영동은 전국에서 임대료가 제일 비싼 지역입니다. 아니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임대료 좀 낮춰주세요. 지금 코로나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으면 문을 닫으면 임대료를 안 받겠대요. 그분이 건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게 본인한테 유리한가 봐. 그래가지고 3개월을 닫아서 코로나가 계속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있다가 아무래도 이거 그냥 나가야 되겠다. 계약 기간도 끝났고 이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문 닫은 거를 다 내라 그래가지고 원상복구하라 그러더라고요. 원상복구하는데 돈이 아유 오? 저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을 했어요. 한 5번 정도. 근데 돌아오는 거는 자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같이 다 관리하는 회사다 보니까 누구 하나를 못 해준다 이거죠. 저희는 10원도 못 받았어요. 10년 넘게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김봉환 씨. 취재진을 만나자 휴대폰부터 내밉니다. 이런 걸 한 20여 차례 보냈을 거예요. 문자 메시지 화면엔 건물주에게 보낸 읍소가 가득합니다. 건물주한테 내가 죽겠으니까 건물 임대료 낮추든지 대폭 깎아달라고. 네. 아니면 보증금 빼달라고 나 나간다고. 네. 근데 답장이 왔어요? 답 없어요. 주 고객층이었던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월 달에는 그때 이제 3천만 원. 월에? 월. 11월 1천만 원. 12월 800. 이렇게 줄어든. 1월 달에 700, 금년도. 7월 달에 300. 8월 달에 200. 요즘 들어선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오지 않는 날도 종종 있습니다. 월세가 930에 300이 매출이에요. 일단 600이 마이너스죠. 거기다 인건비, 재료비, 부대 잡비. 아유, 이건 뭐 그다음에 또 은행 빌린 거 있잖아요. 그게 원금 저게 원리금 막 그게 쏟아져 내려와요. 청구서가. 그게 2, 300만 원씩. 이미 지난해 6개월간 임대료 일부를 감면받았지만 매달릴 곳은 다시 건물주뿐이었습니다. 아,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뭐 밑바닥에 진짜 예? 뭐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발발 빌고 살 수 이건 지옥 중에서 그런 생지옥이 없습니다. 예.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상인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을 하나 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법 유명한 먹자골목이었어요. 지금 불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노래방 하나 들어와 있네. 명동은 60년대부터 서울의 대표 번화가였습니다. 이 골목이 명동에서는 굉장히 노포인 골목이에요. 금강 섞어치개도 아마 한 40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4단계로 아마 문을 닫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 4단계가 무서운 거죠. 수십 년 대를 이어온 노포도 코로나 한파를 피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그저께까지 있었어요. 근데 문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닫았네. 네,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명동의 역사. 남아있는 집들도 힘겹긴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유지하시는 거죠. 다들 보면 30년, 뭐 40년. 그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공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명동은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며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제곱미터당 약 22만 원으로 서울시 평균의 4배에 달합니다. 가게가 20평일 경우 한 달에 약 1,45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정부는 깎아준 돈의 절반만큼 세금을 감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임대료가 700개. 그냥 지금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어요. 건물주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씨도 안 먹혀요.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은 흔치 않습니다. 깎아주겠다는 소리 안 해요. 절대. 절대로 힘들지 깎아주겠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엄만 가고요. 오지도 말아래요. 입장 깎아주는 얘기해도 아, 제일 힘들다고. 오지도 말아라. 난 자식도 안 간다. 내가 힘들더라. 그렇게 지인이 뭐라냐. 그건 살고 나가라 그래. 이렇게 나가 팔아. 살고 나가. 뭐 안 팔리면 참으로 쓰지면. 뭐 엉망진창이죠. 우리는 관광객 상대로 하는데 그죠. 관광객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 임대료는 혹시 얼마나 돼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0만 원돈 됐죠. 폐업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왜냐면 임대료는 그냥 나가니까 관리비하고. 경고문이 붙은 한 상가.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전기 공급 저기 끊는다고요. 민압돼서 한국전력에서 나왔어요. 5월부터 밀린 전기요금이 무려 1,8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빌딩 전체에 돈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내서 우리는 영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걸 제가 갖다가 제가 이제 냈죠. 그동안 낸 게 1,136만 원을 낸 거죠. 그리고 이제 밀려있는데 이게 18일자로 돈을 좀 더 내라는 거예요. 이 건물엔 1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의 상점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했고 문을 열고 있는 건 할머니네 가게를 포함해 세 군데뿐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혼자 전기요금을 내는 이유는 뭘까? 건물주를 대리해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투유주가 한 900명이 넘어요. 900명이요? 네, 935 부자예요. 투유자들이 이제 관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계속 세가 날라가고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 내보내고 매각을 하자. 자기네가 뭐 좀 어려우면 나가겠죠. 전기가 끊기든. 아니, 그래도 장사를 하시겠다는데 전기비 계약 그냥 같은 나고 전기비를 우리가 내줄 수는 없어요. 소유자가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층만 내면 되잖아요. 5층 다 연결이 돼 있어요. 17년간 키워온 식당을 닫을 수는 없었고 장사를 하기 위해선 건물 전체의 전기료를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쓰면서 문 안 닫고 영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가게 음식 가격 다 다운시키고 이래가면서 도시락 팔죠. 또 김치 장사하지요. 이리저리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한 달 전기료만 5,600만 원. 버티고 버텼지만 이제 더는 여력이 없습니다. 하는 사업만 이게 돈이 몇 개냐면 500만 원을 넣어서 제가 10개월을 내든 7개월을 내든 그런 편의점 좀 갖추실 수 없어요? 카카가 수요를 원하는데 이제 한 개씩만 만나가지고 그 이제 누나 오니까 이제 도시기만 하죠. 그러니까 저희 지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500얼마 원을 내지를 못하면 그냥 그거를 어떻게 좀 받으세요? 한국전력공사는 나라 지역인데 이런 거를 하나 배려해 주지 않고 봐주지 않으면 정말 다 죽어요. 저희 이제 그 법이나 규정과 그 관공조치를 어떻게 이용해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없는 거 하나 저희 우산에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게든 한 달치라도 내면 전기 공급 중단을 보류하겠다는 결론. 열흘 안에 6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 제가
눈물 한번 안 흘리고 잘 약으로 버티는데 아유 진짜 직컷 오고 싶은데 종업원 들이 있을 땐 종업원 들이 있어서 집에 가면 가족들 못 들어 임차인에게 유독 가혹한 재난. 지난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련법이 일부 개정됐지만 법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인 목욕탕을 운영하는 이정희 씨는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완전 바짝 말랐어요. 그냥 이렇게 뭐 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전에는 가서 담아놨었어요. 물을 받자 청소하고. 그럼 지금은? 뭐 손님이 와야 물을 받죠. 그러니까 물을 안 받는 사람들이었나. 건물주는 이 씨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며 명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 딱 터지고 2월 달에 뭐가 날라왔냐면 5%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세를. 사실은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5%는 못 올리긴다. 내가 그냥 좀 해주십사 했어요. 그래도 이제 석달 못 내고 방보증금 3,300 빼서 넣었더니 연체자를 내래요. 한 달치 월세만 1,100만 원. 보증금을 빼서 3개월치 월세를 내고 연체 이자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한 임대료 6개월 연체 유예 기간이 끝나자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명도 소송을 하신 이유를 조금 알고 싶어서요. 그걸 왜 제가 말씀드려야 되죠? 법적인 해당 사유가 있어서 한 거를 어떤 설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 여기 소장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건물주 측에선 법대로 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래도 코로나 시즌 게 너무 어려운데 조금 3개월 만에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해서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 입장의 차이인 거니까요. 그분들이 10년 동안 하고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임차료를 밀리지 마시고 소방이나 일반 건축물 사항들을 없애셨어요. 시국이 이런 똑똑하면 이제 시국이 이런 그 시국은 저희도 똑같이 겪는 시국이에요. 소송에 지면 권리금은커녕 수천만 원을 들여 원상 복구까지 해야 합니다. 말을 못했어요. 저는 건물주가 더 원망스러워요. 코로나보다? 네. 코로나는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이건 재난이잖아요. 임대료 깎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그거는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권리금도 포기하고 짐을 싼 자영업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건물주들은 5%대 투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임대료 분담하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도 가장 먼저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그러면 장사 잘 될 때는 임대료 올려줬었냐 이 얘기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실제 장사 잘 될 때 임대료 다 올려봤죠. 5% 상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잘 나갈 때 사실 그 과실을 나눴다면 힘들 때는 그 책임도 같이 지는 게 저희는 맞다. 왜냐면 거기는 이제 집합 금지나 제한을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료 분담을 과연 임차인만 지는 게 정의에 부합하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과 그다음에 가능하면 정부라든가 금융기관들도 분담을 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해야 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정부가 직접 임대차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월세가 밀려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고 대신 임대인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도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고요. 호주에서는 매출이 감소한 만큼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신경 쓰는 건 임대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위태로워진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국가마다 큰 재정 지출을 감수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에 기대 방역 대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소상공인들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가 발표되고 사흘 뒤 부산에서 자영업자들의 야간 차량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따른 결과 64조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자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서 우리를 희생을 시켰습니다. 당장 우리는 문을 닫고 우리는 폐업을 하고 우리의 빚은 늘어만 가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정확한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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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라. 상인들은 그동안의 영업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0년에 저는 유서를 썼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나나, 어제는 몇 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살을 했나 알아보십시오. 제발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걸 정부에 돈을 요구하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기사 쓰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자영업자들은 금지와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160평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 씨. 허 씨의 가게에는 다른 업소보다 좀 더 일찍 코로나19 한파가 휘몰아쳤습니다. 맨 처음에 천안 그 줌바 댄스 이래가지고 코로나 맨 처음에 대구 다음으로 천안에서 발생을 할 때 강사분이 저희 매장을 2월 달에 다녀가셔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 시대부터 저희는 바로 타격을 봤어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인 위기. 솔선수범의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지켰습니다. 나라가 뭘 하면요. 가장 먼저 했어요. 사설 방역 업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소독할 때마다 30만 원씩 들거든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마스크를 안 쓰면 직접 손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저기 더치 그 샘플 작은 거 있어요. 서비스 드리면서 마스크 쓰셔야죠 하고 가고 케이크 막 서비스 드리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가게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거 5월 때 보면 더 웃긴데. 왜요? 5월에 뭐 있었나요? 5월 며칠이에요. 5월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막 매장 내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월세와 인건비만 한 달 약 2천만 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출이 불어났습니다. 현재 대출 상황.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3천만 원 일으켰어요. 소상공인 대출을 해가지고 한 7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하나은행의 대출이 지금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수라고 하죠. 그 전단지 명함 같은 거 막 뿌리고 다녀요. 애들 월급 주려고 그 돈을 받았어요. 그 돈 1천만 원 받으면요. 60일 안에 1,400으로 갚아야 돼요. 안 나아진다고요. 이게 7월, 8월, 9월, 10월 계속 가면은 폐업이에요. 안 듣는다고요. 저 죽겠다고 했다고요. 자살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얼마나 더 떠들어야. 오시라고요. 내가 가서 빌어볼 테니까. 내가 죽으면 저 9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자냐고요.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법을 발의하고 신속한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서명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 절대 다수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경제 방역.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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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법제화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선진국 어디도 저희처럼 입법적으로 보상 근거를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법적 검토 없이도 법적 근거 없이도 외국은 했잖아요. 예.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하수분이야 하면서 안 하니까 국회가 나서서 저는 그걸 입법을 해서라도 하자고 의원님, 제안한 겁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차례 걸쳐 추경을 했고 한 해 59년 만에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드리려고 세입망 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현금 지원은 15조 정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재부는 이미 충분한 재정 지원이 있었다며 반대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분들한테 매우 죄송한 부분인데 잘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의원들은 대부분 설득이 되는데 뭐 기재부가 설득이 잘 안 됐어요. 당연히 재정은 하수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비상한 재정을 투여했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네 번에 걸쳐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 1, 2차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규제업종에 100에서 최대 300만 원을, 3차는 최대 500만 원, 4차에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정부는 그간 1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재정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하는데요. 실제 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받았어요, 지금요? 지금 열 받았어요. 왜요? 40만 원 나온 거 아세요? 두텁게 넓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건 두텁게가 아니라 넓게 주기 위해서 짧게 넓게 주는 거야. 조신하게 크게 도움을 안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냥 뭐 한 1, 200 받아가지고 이게 뭐 되게 티가 안 나는 거죠. 월세가 보통 제가 한 400 정도인데. 나라 자체로 보면 큰 돈인데 개인으로 보면 그건 정말 뭐라 해야 됩니까? 다음에 조금의 무슨 단비까지도 안 되죠. 아무런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네. 우리는 업종이 금융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무슨 사채업으로 불려오를 같이 해가지고 우리는. 피해가 컸지만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영 씨는 경기도 시흥에서 3,600제곱미터 규모의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때는 소상공인만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안 된다더라고요. 왜냐? 매출 4억 초과, 상시 종업원 5인 초과. 그러면서 겨우 4차 재난지원금 때 그때 저희가 최고 5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500만 원 재난지원금을 그때 처음 받았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12명의 인건비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만 7천만 원.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초기 시설 투자 비용과 고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은퇴 자금과 거액의 대출을 받아 시작한 사업. 자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직장 그냥 따박따박 월급 잘 나오는 직장 그냥 다닐걸. 왜 내가 뭐 인생 이막을 꿈꾸겠다. 내가 뭐 어떤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 보겠다 해서 내가 쓸데없는 볼링장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인생 완전 종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감. 5월 25일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죽지 못해서 산다고 얘기하는데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이 버는 돈보다 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 중기부는 손실보다 정부 지원금이 많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대상은 68만 개 사업체가 되고요. 일단 손실의 추정에 있어서 3.3조
이 된다는 추정을 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저희 중기부가 지원한 것이 이들 68만 기업체 지원한 것이 5.3조 원이고 저희 정부는 나름대로 소상공인 분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실액 추계를 3조라고 하시고 지원액 추계를 6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상을 두 배로 받았으니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뒤에서 지금 너무 답답해서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실장님, 월급 다 받으시죠? 실장님을 만약에 실장님 부서에 그 직원분들을 월급도 하나도 못 받고 15개월 동안 그 직원들 책임지라 그러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국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그 국간에 돈이 많은 게 중요합니까? 위원님, 그 재정 관리는 실제로 살리는 일부터 먼저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일정 부분 재정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관리 최대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OECD 평균까지 부채를 올려보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단 10%만 해도 200조 원이라고요. 단 10%만 해도. 200조 원이 적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적은 돈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나라 GDP가 그만큼 총 생산량이 많다는 겁니다. 또 국가가 부자라고요. 우리나라가 부자라고요. 근데 국민들이 그런데 자살을 하고 죽어나가고 있고 파산하고 있어요. 저희가 재정관리를 근데 그것도 네네. 정부가 우리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영업을 금지를 시킨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돈을 풀지 않은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정 지원 규모는 GDP 대비 4.5%. 이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고 OECD 평균인 16%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14.6%를 썼습니다. 대신 우리 정부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정부에서 공짜로 준 돈 아니잖아요. 정부 지원 대출이잖아요. 언제 갚아도 갚아야 될 돈이고 무슨 희망 회복 지원 대출, 무슨 세희망 대출, 뭐 코로나 무슨 대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라는 지원 대출도 그거 못 갚으면 당연히 이제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올 1분기까지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831조 8천억 원. 1년 사이 150조 원이 늘었습니다. 일단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중 채무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그 업주들은 대부분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 쪽으로 가서 그 신용대출을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뭐 카드 대출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출의 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빚은 무서운 속도로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원리금 상환유예나 대출 만기 같은 그런 조치들은 연장과 종료를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부실화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거는 전반적으로 경제에 충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는 동안 은행들은 이자로만 41조 원의 수익을 냈고 우리 정부는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호황으로 지난해 33조 원의 세수를 더 거뒀습니다. 근데 사실상 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국가가 발전 단계에 접어들면은 정부의 재정의 역할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재정 건전성이 왜 필요한가? 결국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여력은 그 재정 여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같은 이제 재난 상황이 재정 여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재정 여력을 이용해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자원으로 삼아야죠. 오랜 고민 끝에 2년간 모든 걸 바쳤던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주방은 지금 다 비가 빠져있고 정신이 없는데 여기가 원래 화구가 이렇게 길게 있었어요. 그래서 후라이팬으로 계속 고기 굽고 야채를 볶고 했었죠. 제일 좋았던 게 저기 계단 내려가는데 저 자리 있잖아요. 지금 남겼는 자리. 저 자리를 되게 좋아했던 게 불을 다 키면은 저 창가에 비춰지면서 커플을 만져서 앉히겠어요. 커플이 앉으면은 그림이 이뻤거든요. 그 장면을 보는데 그게 뭐라고 저는 되게 흐뭇했거든요. 제가 만든 공간에서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저한테 힐링이었어요. 집 보증금도 빼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다 끌어왔지만 저는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뭔가 어딘가로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 물론 지금 빚에 사로잡혀 있지만 생각이 멈췄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거든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내 가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 불렸던 K-방역. 하지만 그 그늘에는 가혹한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꿈과 노력이 깃들었던 가게가 그렇게 부서졌습니다.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이른바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습니다.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이미 입은 피해와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사라진 건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간 두 차례 연장됐었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도 다음 달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피를 키워온 비폭탄이 한꺼번에 터지게 된다면 그 여파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OECD 선진국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우리보다 자영업 비율이 낮은 선진국들이 돈을 퍼주면서까지 폐업과 해고를 막는 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닐 겁니다. 서민경제의 버팀목이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 모두의 재난입니다. K-방역의 성과가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 속에서 빛나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